네, 오랜만에 아이바인에서 네 자리 숫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 레트로 감성입니다. 그러네요. 실버. 네, 퍼지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색상이 실버 플랫이라 은평이죠, 은평. 네, 실버 플랫. 네. 아, 그래서 평평하니까 네, 실버 플랫. 네. 은평. 그래서 제가 은총 씨한테 그 너 한자 뭐 쓰냐 물어봤더니 은총 씨가 이제 은혜 총명할 총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총명할 총이 용용자 위에다 가타 하나 씌운 거라고요. 네. 네, 굉장히 스펠이 어렵고요. 스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회기 어렵죠. 네, 회기 맞네요. 어렵네요. 네. 선생님은 무슨 병에 무슨 호 쓰십니까? 뭐더라? 그러니까 병이 무슨 불꽃병에 불화자 변태 술병이 있어갖고 불화랑 술이 있어. 네, 그다음에 하늘 호자예요. 화주구나. 화주. 하늘 그러니까 이거 술 먹고 죽는다는 얘기겠죠? 아 그렇겠네요. 네, 술 먹고 승천하는. 술을 불같이 먹고 네. 하늘로 약간 네, 이런 느낌. 네. 아 그렇군요. 형은요? 저는 어질인에 우나라 우자써요. 그 우나라 우자가 그러니까 나라 이름 우나라 우자인데, 우나라 우자. 우나라 우자인데 그게 이제 임금 우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에 많이 쓰여요. 네. 네. 저는 이제 일만 만자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예, 맞아요.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제 한자 명찰이었는데 저희 학교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한자 공부를 좀 애매하게 하신 분들은 네. 인만이 이렇게 인만하고 많이 읽으셨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어진 임금인가요? 그렇죠. 어진 임금. 성질 더러운데 하나도 선생님은, 안 어지러워. 선생님은 불같이 술 먹고 하늘로 네. 은총 씨는 은혜롭고 총명하다. 근데 아. 개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 아, 야 이건 뭐 자기 검열이 장난 아닌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한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 이 실버 플랫에서 너무 많이 왔네요. 네. 실버 플랫도 실버 플랫인데 이거 이거 무슨 바인딩이라 그래요? 아 이거 진짜 정말 슈퍼 초 바인딩, 울트라 바인딩. 울트라 바인딩. 이게 네. 원래 그거잖아요. 그 저기 잼에 그 자개 네. 그 들어가는 그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하게 되죠. 아가라가라. 네. 아, 이게 잠시만요. 장난 아닙니다. 정말 이 바인딩이 가까이서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엄청 굵어 보이겠지만, 네. 와 살벌. 이 가까이서 딱 치려고 보면 바인딩밖에 안 보여요. 진짜 정말 장난 아닙니다. 야, 어떻게 이걸 다 놓냐 여기까지? 이거 그 뭐죠? 그 왜 그 옛날 어른들 집 가면 그 뭐 이렇게 생긴 돌로 왜 그 저거 뭐야 무슨 호랑이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조각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같아요. 네. 그런 네 레트로 감성. 네. 네 RG5170G 일단 네 자리 오랜만에 비싼 RG입니다. 이게 285만 9천 원 가격대가 나와 있고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99cm 전장에 무게는 3.64kg고요. 두께는 43mm, 12 프레트 뚫레는 75mm. 바디는 베이스우드에 사틴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살벌합니다. 네, 슈퍼위자드 HP 5피스 메이플 웬지 섞인 넥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머신헤드 금장이고요. 그리고 너트는 락킹 너트의 43mm 너비 가지고 있고 역시 금장입니다. 지판에는 바운드 마카사르 에보니 지판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머더 펄 자개 인레이가 쭉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와. 네, 430mm 지판 공유를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24 점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프레스티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어서 트리트먼트? 이렇게 네, 옆에 이렇게 싹싹싹 만져봐도 전혀 걸리는 게 없는 아주 매끄러운 마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PC맨의 픽업 세트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요새 PC맨 픽업 세트가 사용이 되면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요. 하이엔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PC맨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약간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사운드를 잘 뽑아낸다라는 강점이 있죠. 네. 그래서 PC맨의 PC맨 플루언스 모던 험버커 4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플루언스 싱글 그리고 또 모던 이런 식으로 험싱엄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선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네. 싱글에도 이렇게 가 있네요. 참 이쁘게 잘 만들었네요. 아, 그렇군요. 선이 싱글에도 들어가 있군요. 네. 이게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에 보이싱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컨트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컨트롤이 브릿지 쪽 1단에서부터 브릿지 험버커고요. 그리고 2단에 놓으면은 브릿지의 이너와 미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센터에는 미들 하나. 그리고 4단 가게 되면은 센터와 넥 쪽 아우터가 먹어요. 이렇게. 네, 네,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넥 험버커고요. 그리고 보이스 스위치를 이쪽으로 올리면은 그냥 톤이 살짝 변경되는 네. 느낌, 약간 힘이 빠지거든요. 약간 그 코일탭 같은 느낌을 네.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게 넥하고 브릿지 1단과 네. 5단에서만 작동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톤을 7개를 들어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펜더 트윈리벌브고요.
엄청 세죠. 세요. 뭐, 보이싱을 바꿔볼까 그럼? 네, 보이싱을 듣고 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선사 가고. 조금 빠지긴 빠졌네요. 네. 스플릿까지는 아니네요. 스플릿은 아니에요. 조금... 그리고 코일탭까지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이 약간 빠졌다. 힘은 진짜 좋네요. 기본적으로. 그죠? 이게 반 코일탭 같은 느낌. 이거에서 그렇죠. 음적성이 조금 내려가는 좀, 느낌. 네. 이런 느낌입니다. 저기 홈보컬한테 그 프론트는 확실히 좀 확실히 있네요. 있네. 어구. 어 좋다. 좋은데 이거? 네, 좋습니다. 뚱뚱하고 세트하다가 딱 하면 아주 살짝 뭔가 이렇게 커팅한 네. 느낌이 들어요. 네. 예쁩니다 사운드가. 오 좋네. 어 이거 좋네. 마샬로. 피시 매니오스에 좋아. 훌륭합니다. 역시 알바네즈는 마샬이야. 그런 거 같아. 팬더 아니야. 네. 마샬로 들으니까 확 그 차이가 네. 나네. 그죠? 완전히 차이 나요. 우리가 알진 사는 거는 이 소리를 네, 듣고 위해서 그 시대 사운드 그때는 뭐 진짜 그렇습니다. 약간 공간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피쉬맨 픽업에서 네. 좀 할로우 바디 이런 약간 네, 약간 그런 어쿠스틱적 공연 같은 게 좀 느껴져요. 훌륭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바네즈 두 대 하는데 피쉬맨이랑 세이머 덩컨을 하고 있네. 저기 디마저 하나도 없이. 매력적이에요. 어스먼스 사운드. 네, 아, 진짜 마샬 찰떡이네요. 네. 정말 잘 어울립니다. 마샬에서 손 메이킹 해볼게요. 네. 복 샘플에서 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마이클 잭슨 앨범이나 이런 데서 들을 수 있는 네. 그 이 80년대, 90년대 그 기타 톤, 슈퍼스타의 기타 톤이 그냥 나고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사운드로 와.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톤이었네요. 마샬 게임도 한번 곤란하다 볼까요? 이거 진짜. 아 좋다. 그 시대 그 리프 네 주크박스 잘 들어봤습니다. 이거 갖고 싶다. 네 이거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운드도 사운드인데 게인은 오늘 했던 것 중에 압도적으로 좋네요. 압도적으로 좋네요. 진짜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최고입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리프를 계속 듣고 싶어지는 네, 그런 네. 사운드 있잖아요. 뭐 그냥 그 디테일 톤의 디테일함 그리고 그 쭉쭉쭉 거리는 그 사운드의 그 어떤 뭐 무게감이라든가 파괴력이라든가 해상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좋은 게인 톤의 모든 네.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아주 좋은 사운드였어요. 아, 5170 좋네요. 이게 확실히 요런 소리는 알바네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ESP도 있고 한데 그 좀 두꺼워요. 그, 예, 그 느낌이 있어. 안 나. 딱 요 정도 예. 그 뭔가 가볍, 정말 예. 가볍고 칼 갈아낸 것 예. 같은 그 느낌. 그렇습니다. 그, 그 가볍고 맞아요. 탈간 것 같은 그렇죠. 느낌. 그, 아, 그 아이바네즈 그 딱 그 특유의 사운드가 있어요. 내 표현을 그 장어 칼. 장어칼 난창난창 이런 느낌. 그러니까 멋있는 게인 톤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은 많은데 좀 무겁거나 세거나 두껍거나잖아요. 네. 근데 얘는 되게 그 날카로우면서 네, 그 상큼한 딱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아이바네즈 사운드입니다. 네, RG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뭐 아재가 요새 그 아이바네즈의 이제 대표 시리즈를 RG한테 좀 이제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RG는 역시 RG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운드였습니다. 자, 문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사운드가 확실히 이 개인 톤의 어떤 그 임팩트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운드. 그리고 이게 PC맨의 플러스가 좋은 픽업 시스템이라는 게 다시 한번 저는 좀 확신이 드는 게 아까 그 저기 톤 네, 네. 그 보이싱 스위치가 정말 되게 유효하게 네. 사용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톤이 PC맨이라고 하면은 왠지 약간 좀 개인 좀 덜 나올 것 같고 사용 게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가 막힙니다.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뭐 지금 디자인이 그러니까 이 색 조합, 이 픽업 디자인, 네, 네, 이 맞아요. 지금 볼륨 노브, 이 하드웨어 그리고 뭐 역시나 킬링 이, 그 이 자개 바인딩 바인딩 킬링 자개 이거 네 킬링 자개 이거 뭐 사람 죽이는 자개입니다. 강력합니다 이거. 자 이거 저희가 이제 오늘 아재 알지 5일 최고 한주평 드리기 전에 요새 가끔 하는 유튜브 댓글 읽기, 댓글 읽기. 네, 823회 어쿠스틱 타임즈였는데요. 네. 어쿠스틱 타임즈 여기에 김예준님 어쿠스틱 타임즈는 내년에 1000회를 찍겠군요. 3월 버즈비 여러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유신님 네 이누님 병세가 깊어 보입니다. 다크서클이 3평 남짓 보이네요. 늘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유신님 네 병세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곽곽곽님 두 분 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힘내세요. 항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다 이게 병세가 깊어진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아파 보여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시고 어쿠스틱 타임즈를 찍었길래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딱히 뭐 대단히 뭘 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아파 보이는 게 재밌는 건가? 아파 보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파 보이는 거죠. 네. 네 다음은 플레이어스 가이드 73회 올류 에피폰 그때 선생님이 나가셨었거든요. 아, 네. 네. 반짝 쿠키님이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병어 쌤님을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보다니 너무 반갑고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학 실험 같은 비교 시연보다는 병어 쌤만의 흥이 넘치는 다채로운 시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저는 기어 타임즈의 팬인가 봅니다. 의식이 그럼 장난 아니네요. 네. 자 이렇게 재밌는 댓글 읽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댓글들이 보이면은 가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은총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은총 은으로 만든 총. 예. 은으로 만든 총. 예. 아 그래? 실버 건. 실버. 진짜 실버 건이에요. 예, 실버 건. 네, 네.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 기타 아닙니까? 와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은총 씨의 기타죠. 네, 네. 실버 건이 실버 건을 들고 있습니다. 네. 은총 은평. 알바네즈 관계자분들 연락 주십시오. 네. 5170 이거는 확실히 그런 복고적인 사운드를 내는 그런 기타인데 뭔가 약간 이 과거 그러니까 뭔가 약간 과거에 그냥 이렇게 멈춰 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예. 그때 맞아요. 그때 사운드를 잘 뽑아내 주긴 하는데 그냥 단순히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류의 기타는 아니고 맞습니다. 지금의 기술력으로 그때의 향수를 완전히 재현해 내는 모델이라고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과 향수의 만남 이렇게 드릴게요. 기술과 향수. 네. 네, 점수 할까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285만 9천원입니다. 285만원 거의 네. 300만원대네요. 네. 또 저는 점수 높게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너무 잘 살려냈어요. 좋으니까. 네. 점수 네, 몇 대면 999. 네. 간만에 999 나왔습니다. 일단 뭐 올치공지 300 밑이니까요. 네. 여기 가격이 요게 만약에 한 250 언더였으면 9.5도 받아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285만 9천원에 RG5170G 정말 충격적인 좋은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아, 오늘의 개인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의 개인상. 네, 오늘의 개인상. 네. 오늘 개인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바인딩상? 오늘의 바인딩상도 바인딩상은 뭐 거의 오늘의 바인딩상이 올해의 바인딩상 올해의 바인딩상 네. 올해의 바인딩입니다 얘가. 자 오늘 은총씨와 함께 또 스트랜드 보고 아이바네즈까지 재미있게 또 기타 잘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도 은총씨가 오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또 준비가 쫙 돼있겠죠. 네, 네 오늘 수고하셨고 네. 은총씨 시연하시느라고 마무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타 사러 오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저게 큰일 됩니다. 기어타임 뭐야?